여기 쇼핑센터, 마트. 맞습니다. 또 마트 구경이 좀 재미가 소중하니까 마트에서 좀 구경을 해야겠네. 쇼핑센터에 있는 마트예요. 브라질 마트 물가와 한국 물가랑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올리브오일 많이 구경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사이즈 있는데 브라질 쌀이 한국 쌀처럼 좀 특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태국 쌀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세일해가지고 5,700원. 근데 가격을 3배 정도 하면 우리나라 돈이니까 대충 그렇게 계산하는 기분. 지금 야자수 그 기본 뿌리, 그 줄기를 피클 먹는 거였는데 브라질 애들이 그 자주 먹는답니다. 이거 옥수수 가루건? 미국이랑 비교해도 브라질이 훨씬 더 비싼 것 같네요. 파스타 면도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은 또 한 3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토마토 흘리고 거기 3천. 토마토 이런 게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네. 이런 소스 나온 거는 한 1,200원? 그 정도 한 것 같아요. 미신 제품도 있는데 치즈가 들어간 그런 라면, 커리라면 이런 것도 맛있죠. 스프 종류도 다양하고 각종 라면도 엄청 다양하게 많네요. 아, 브라질은 또 커피가 유명하죠. 커피 제품도 엄청 다양합니다. 브라질 초콜릿인 것 같은데 한 3,4천원 정도 한 것 같네요. 훨씬은 좀 더 싸네. 아, 이게 브라질에서 유명한 그 과자네요. 땅콩 버터로 만든 과자인데 그게 처음 먹었을 땐 별로인데 가끔 먹으면 계속 이게 땡기더라고. 그래서 이거 브라질 왔으면 이거 한두 개 정도 사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중독성이 있어서 원래 이게 오리지널인데 중독성이 있어서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. 먹는데 계피 들어간 과자, 바나나 들어간 과자도 있네. 이런 건 코코넛으로 만든 이런 제품입니다. 이런 것도 맛있을 것 같네요. 이런 건 바나나 때리려고 했는데 너무 맛이 좀 독특할 것 같아서 사야겠네요. 사람들이 안 사요. 이건 진짜 안 좋은 게 밀크 이런 게 많은데 한식 3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네, 파우더도 있고. 야, 이런 푸딩 같은 거 만드는 재료, 젤라틴 같은 거 베이킹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또 눈 좋아 가겠네. 이베아 제품이고 브라질 이런 이거 그거인데 하바이안 하바이안과 비하는 그 샌들도 여기 팝니다. 하바이안 제품이 많네요. 지금 치즈도 엄청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거 한국에서 볼 수는 없어. 종류 여러 가지 참 많네. 시리얼도 있고 여기 브라질 사람들이 즐겨오는 콘 같은 건데 맛은 별로 없더라고. 한국인은 좀 없어요.
추천을 하고. 옷을 아주 단단하게 살벌하게 입고 작업을 하네요. 순간 병원의 무기실 그런데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. 너무 부드려서 괜찮네요. 상처 커다란 불을 오늘도 손쉽게 1리터가 3,0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. 보통 우리는 나름도 훨씬 싸긴 하네요. 확실히 빵코는데 돼지 빵이 엄청 또 맛있잖아요. 빵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냉동식품도 이런 것도 싸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. 냉동 제품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. 정말 브라질은 물가도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. 물론 또 한국보다 많이 비싼 그런 물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맛있는 케이크 하나에 2-3천원인데 해도 이거 600원? 600원 정도 한 거. 빵은 또 싼 거. 바게트 빵 같은 것도 엄청 맛있어. 이건 독일빵 같은 건데 저거 먹으면 더 맛있어. 엄청 더운. 디저트에서 아주 천국이네. 역시 유제품도 한국보다는 또 상당히 저렴하네요. 과일, 야채 그런 것도 엄청나게 신선합니다. 이야, 이 오이가 그냥 무기랍니다. 엄청 신선하다. 야, 가지 크기가. 야, 감자도 엄청 엄청 신선하죠. 야채값도 좀 싸네. 이거 샐러드 이런 건 좀 비싼데 야채값은 저렴해. 엄청 신선한 제품들이 많습니다. 2,000원? 야, 이게 패션 프루츠인데 좀 틀려 한국이랑. 맛이 엄청 좋고 이제 패션 프루츠. 이것도 한국에 가져갔으면 좋겠는데. 망고도 엄청 맛있어. 태국 망고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과일도 엄청 맛있어. 애플머리도 있고. 라임이랑 레몬도 엄청 싸고. 이런 거는 과일 천국이 있어. 과일 천국. 아보카도 진짜 엄청 싸고 맛있어. 고기는 대략 1kg로 15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여기 질도 엄청 좋고. 사람들 줄 서서 여기를 사는 것 같아요. 특별 부위 같은 거 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봤을 때 모르겠는데 주라는 게 아름다운 이 진짜 이런 음식이에요. 1,600원? 콜라는 1,800원 한 개 정도 싸죠?
이런 너트가 유명한데 가격도 많이 싸고 막 그러진 않네요. 이거 사서 선물하고 싶어요. 엄청 다양하지. 단발도 있고. 이런데 마트 구경하는 게 재미도 솔솔합니다. 전반적으로 브라질 마트 물가도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. 특히 빵, 유제품 그런 거 정말 과일 특히 맛도 있고 저렴하죠. 야, 나오는데 팝콘 튀기는 기계가 있습니다. 냄새도 정말 끝내주네요.